Good morning, Bitcoin. 안녕하세요. 8월 9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오늘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상위권 암호화폐들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자, 상위권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 코인으로는 바이낸스 코인이 있지만요. 그 밖에 암호화폐들 하락세 연출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빨간불입니다. 바이낸스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바이낸스에서 현재 비트코인 11,799선에 거래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1.67% 하락한 선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자, 장 초반에 11,292선에서 시작한 비트코인은 장중 12,141선까지 터치를 했지만요. 그 이후에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현재는 내림세 보이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움직임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에서 확인해본 암호화폐 전체 시장가치 3,048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8.9%인데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 코인을 제외하고는 상위권 10위 내에 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들 없습니다. 10위권 바깥으로 넘어가 보시면 테조스가 15% 급등하고 있고요. 그 밖에 V시스템즈 9% 급등하고 있지만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 약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거래량인데요. 바이낸스 OKEX가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현재 순위가 44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국내 시세로 넘어가 보시죠. 빗썸에서 비트코인 현재 0.81% 내림세입니다. 1413만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트론이나 에이다, 체인링크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빗썸에서도 약세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1% 미만의 약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0.65% 내린 1412만 7천원 기록하고 있고요. 캐리 프로토콜과 앵커 등이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짧게 짚고 오늘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리듬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분석가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현재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발행된 9페이지짜리 백서로 만들어진 10살짜리 아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비트코인 리스트의 기사 전해드립니다. 시장가치 기준에서 비트코인은 현재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호주, 한국의 국가 통화량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가 쓰여진 시점으로는 비트코인의 시장가치가 0.21조 달러가 넘어선 건데 러시아의 루블화와 비슷한 수준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러시아 다음으로 인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인도가 비트코인 주황색으로 표시된 왼쪽에서 하나 두 번째 있죠. 인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두 배가 더 늘어야 하고 그 다음은 스위스, 그 다음 영국, 그 다음 은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암호화폐가 한창 피크였을 때 비트코인이 이미 10번째로 큰 돈이었는데 태생적으로 가진 희소성이 추가적인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리듬 트레이더는 현재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돈이고 익명으로 만들어진 9페이지짜리 종이만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전망입니다. 한 달째 소강 상태에 접어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자, 물론 12,000달러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연중 최고치보다는 낮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향후 몇 달, 몇 년 동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서 업계의 투심만큼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의 장기 추세와 패턴에 초점을 맞춘 저명한 분석가인 누냐 비즈니즈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일단 14,000달러 아래의 비트코인은 선물인데요. 일단 14,000달러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가격 수준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비즈니즈는 비트코인이 이전 두 차례 월별 최고치 이상의 캔들로 마감을 했고 그 후 장기적인 급등이 뒤따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도 좋은데요. 일간 MACD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만약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8월 말까지 약 17,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비트스탬프의 3일간의 비트코인 차트에서 방금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면서 단기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보다 높은 이 현상이 나타날 때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다시 되짚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은 2021년 중반까지요 4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델파이 디지털은 최근 비트코인이 S&P 500 지수와 같은 주요 금융지수와 긍정적이고 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아닌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그 자산의 디지털 골드로서의 지위가 실현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내다봤는데요. 거시경제 불협화음도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기술적 지표 외의 펀더멘털도 탄탄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해시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이에 일환이겠죠. 해시율은 비트코인 거래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팅 파워인데 이 힘이 클수록 해커들이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돼서 이것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시율은 오늘뿐 아니라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는데요. 2017년 12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때 이 지표가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상황이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비트코인은 그때보다도 혹은 역사상 어느 시점에서도 성장을 위해 더 잘 갖춰져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지지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상승의 근거가 되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 분석해본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첫 번째, 모든 법정 통화가 지금 의도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성장을 강화하려고 노력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금, 국채 같은 안전자산은 물론 점점 더 많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기 시작했다라고 경제학자인 라울 팔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울 팔은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기도 한데요. 왜 세계가 통화위기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의 몰락 기간 내내 번창할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내 30년 경력 동안 환율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달러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를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 지수가 현재 추락 중인데요. 아시아 달러 지수가 추락 중이라는 것 또 하나의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의 이유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 20%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신흥국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죠. 8은 달러화 강세가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파동을 촉발시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결론 짓고 최소한 7개의 다른 법정 통화도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슬프게도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장들 중 하나에 있다. 당신은 그 가능성에 대한 나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건 중요치 않다. 위험을 무시할 순 없고 채권과 달러, 비트코인과 금의 움직임에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적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시장과 점점 더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전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점점 더 긴장하고 있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중국이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했고요. 최근 태국은행이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고
이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50베이시스포인트 인하를 발표해서 놀라움을 줬고 인도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35베이시스포인트나 인하했습니다. 자, 2019년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중에서 거의 모든 자산을 크게 능가하면서 금과 점점 더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주식으로부터 도피처를 찾으면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매트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테더 총 공급량의 80%를 고래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는 코인 매트릭스 연구를 인용해서 이 주소들이 적어도 테더로만 100만 달러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바이낸스와 비트렉스 같은 주요 거래소가 테더 고래들 중 하나라고 밝혔는데요. 그 외 주요 당사자들로는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고래로 꼽혔습니다. 이전에 비트코이니스가 한번 보도를 했었는데 테더는 러시아와의 무역을 쉽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요. 중국 거래자들은 하루 1000만에서 3000만 달러어치의 테더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총 암호화폐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고래는 그 자체로는 사실 새로운 사건이 아닐 수 있지만요. 고래가 테더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지표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 고래의 지갑은 총 비트코인 공급량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테더와 달리 이 고래들은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가 2만 개 이상의 주소를 통해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래들이 독점을 하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분산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테더는 조금 더 집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차지하는 역할, 그러니까 가격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서 테더의 소유권이 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은 몇몇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논의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지표인 것이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텍사스 대학의 존 그리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더 집중은 테더에 대한 통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휘두를 수 있는 몇몇 중앙 플레이어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득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또한 많은 거래소들이 이 테더 게임을 지속하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을 테더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태에서 이 테더가 80% 이상이 고래들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라는 것은 자, 그래도 조금 우리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뉴스가 아닐까 싶네요. 국내 소식 가보시면 어제 뉴스인데요. 루니버스, 그러니까 두나무의 블록체인 연구소죠. 람다 256이 루니버스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를 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루니버스 기반으로 토큰 상장을 지원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도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8월 선물 0.11% 하락한 11,872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 주요 암호화폐도 조정받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에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암호화폐 시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